자, 인수분해가 뭐예요? 아, 니네는, 너 인수분해 배웠지? 아, 처음 배워? 잠깐만. 아, 그럼 이것부터 얘기를 천천히 시작합시다. 인수가 뭘까요? 인수가 뭐죠? 그러니까 최대한 니네가 배웠던 말 중에 비슷한 말이 뭐야? 소인수분해야, 그지? 맞아? 잠깐만, 소인수가 뭔데? 그건 소수지. 맞잖아.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 수들을 소수라 그러지. 그지? 영어로 뭐야? 소수가. 소수가 영어로 뭐야? 방금 얘기했던 그 소수가 영어로 뭐야? 아유, 새끼다. 프라임 넘버야. 오케이? 그래서 보통 소수를 나타낼 때 P를 많이 써요. 아니야, 짱아, 앉아. 그래, 아빠 봐. 아빠 보고. 될까요? 네. 자, 그럼 소인수는 뭐야? 정연아, 대답, 보고 대답을 해야지. 들어야지. 듣고 이제 같이 생각을 해야지. 막 무조건 막 이렇게 막뭘 써주면 막 빨리 그것만 받아줬고 이게 별로 안 좋다고. 같이 이제 먼저 함께 생각을 하는 거야. 소인수는 뭘까? 소수는 알잖아. 아니 근데 그동안 잠깐만 소인수라는 말은 니네가 졸라 많이 쓰지 않았어? 근데 왜 소인수가 뭔지를 몰라? 소수로 이루어진. 네. 고백골로 쓰지. 맞아? 그걸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인수는 뭐냐고? 소인수는 뭐냐고? 소인수는 그래. 이렇게 그것까지는 줄게. 소수인 인수야. 오케이? 소수인 인수를 소인수라 그래. 그럼 인수는 뭐냐고? 인수는 뭐냐면 약수랑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고백골로 나타냈을 때, 그 하나하나 수들을 그걸 인수라 그래. 그러니까 곧 약수인 거지. 됐니? 됐어요? 근데 주로 숫자에서 약수라고 보통 많이 부르고요. 식에서 보통 인수라고 많이 불러요. 오케이? 됐니? 인수는 수에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약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고백골로 나타낼 때, 그 하나하나 그 요소들을 인수라 그래요. 됐니? 됐어? 그럼 인수분해라는 건 그러니까 약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야. 됐니? 됐어? 자, 핵심은 뭐냐면, 인수분해는 무슨 짓을 하는 거라고? 인수분해는? 그러니까 식을 고백골로 표현하는 거야. 됐니? 근데 되게 웃겨.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어? 니네 졸라 외우라고 했던 게 뭐였어? 아, 그거 시험 봐야 되는데 맨날 까먹네. 강민이 오면 본다. 강민이 돌아오면 곱셈공식 시험 봅니다. 곱셈공식 외우라고 했죠? 그지? 강민이 한국 돌아오자마자 봅니다. 강민이한테 페널티를 주는 거야. 이 새끼는 수업 안 왔으니까. 계속. 오자마자 볼 거야. 근데 그 새끼보다 니들이 못 봤다? 봤다지. 알겠어? 뭐? 그러니까 외우라고. 곱셈공식 외우라고. 알겠어? 잠깐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게 곱셈공식이잖아. 맞아? 곱셈공식은 풀어헤치는 거야, 그지? 고백골이 돼 있는 걸 풀어헤치는 걸 곱셈공식이라 했어요. 곱셈공식을 썼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얘는 다시 뭘로 표현해달래? 풀어져 있던 걸 고백골로 표현해달래. 그치? 그러니까 정확히 반대의 짓을 하고 있어요. 그지 않냐? 왜 굳이 힘들게 풀어놨던 걸 다시 묶으라고 할까요? 인수분해는 왜 할까요? 왜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야만 할까요?
식을 고백골로 표현했을 때 무엇이 장점일까요? 아니요. 고백골로 표현했을 때 장점이 있대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당정식을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오케이. 수학 원론에 보면요. 당정식의 해결 원리 첫 번째라고 하면서 어떻게 써 있냐면요. A 곱하기 B가 0이면 A는 0 또는 B는 0이다 라고 써 있어요. 원론에 보면. 되니? 첫 번째가 항상 이렇게 써 있습니다. 되니? 자. 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A 곱하기 B가 0이면, 두 수를 곱했을 때 0이면, 둘 중에 하나, 혹은 둘다 0이었다는 거 아닐까? 그치. 이 당연한 건 그치. 태랑이도 알아. 그잖아. 태랑이 이거 알지? 자, 잠깐만. 졸라 당연한 건 졸라 쉬운 건데, 왜 이걸 첫 번째에 심어 놨냐는 거지. 첫 번째에 심어 놨다는 건 쉽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졸라 중요하단 얘기거든. 오케이? 되니? 이게 첫 번째 방정식을 해결하는 기본 원리예요. 왜 이게 좋냐면, 오케이? 여기 이 말의 숨은 뜻은 뭐냐면 이거야. A 곱하기 B는요, 어떤 두 식의 곱의 형태면 어쨌거나 얘는 차수가 높아요. 되니? 그러면 각각의 요소들인 누구들은? A라는 식과 B라는 식들은 A 곱하기 B보다는 차수가 낮아요. 맞니? 그럼 나는 높은 차수의 방정식을 해결하는 것보다 낮은 차수의 방정식을 해결하는 게 우리가 좀 더, 그치, 편하다는 거야. 편리하다는 거야. 되니?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얘기는 고1의 앞에 그 식에 관한 얘기들은요. 되니? 말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꽤 많이 메시지가 던지고 있는 게 이거야. 차수를 다운시키면 니네가 문제를 풀때 졸라 편할 거야. 니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자주 쓰는 기술이, 스킬이 차수를 다운시키는 거야.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되니? 될까? 그 차수를 다운시키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였던 거야? 인수분해였던 거야. 또, 나머지 정리였던 거야. 지난번에 했던 상등식과 나머지 정리. 아, 니네 안 했지? 상등식과 나머지 정리 안 했나? 곱셈공식까지밖에 안 했나? 아, 내가 그래서 고1 거를 했어야 되는데, 상등식과 나머지 정리 한 다음에 인수분해 했어야 되는데. 암튼, 자, 차수를 뭐 합시다. 낮춥시다라는 얘기야. 되니? 됐어? 그러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자, 또두 번째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분수식에 곱셈, 나눗셈을 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되니? 잠깐만. 분수식을 계산할 때, 분수를 계산할 때 니네가 기본적으로 하는 짓이 뭐야? 분수끼리 더하거나 빼면 통분을 하죠. 분수끼리 곱할 때나 나눌 때는 뭘 하지? 약분을 하지. 약분은 무슨 짓을 하는 건데?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있으면 그 공약수를 없애자는 얘기 아니야, 결국에? 맞니? 태랑아. 18분의 11에 뭐야? 그치, 9분의 6 했다가 그 다음 또 3분의 2까지 갔지. 왜? 이걸 왜 3분의 2가 됐죠? 얘가 2 곱하기 6이고 3 곱하기 6이어서. 그치, 머릿속에 이게 있었던 거지. 이걸 우리는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게 빨라진 것뿐이지. 단계는 이랬다는 거죠. 66을 깠다는 거죠. 맞니? 3분의 2를 놨다는 거지. 됐니?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걸 고백골로 나타냈다는 거야.
고백골로 이제 표현했다는 거야. 아니? 고부로 나타낸 다음에 공통인 약수. 오케이? 식에서는 뭘? 인수를 약분합시다. 알겠니? 약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할 거야? 인수분해를 할 거야. 인수분해를 하고 공통인 인수가 있으면 그걸 지워줍시다. 됐니? 요 짓을 하기 위해서요. 세 번째는 이건 이제 활용해서 배울 건데 복잡한 수의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요. 오케이? 됐나? 그건 이제 무슨 어떤 숫자들의 계산들이 나오는지는 볼 겁니다. 오케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들로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요. 됐니? 자, 요 다음 단원이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중3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단원이 인수분해예요. 아니,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방정식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인수분해를 배우는 거야.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될까? 자, 첫 번째. 인수분해의 기초. 오케이?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고백골로 만들 거예요. 첫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수분해, 미안하지만 공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니네가 곱셈 공식을 잘 외웠으면 인수분해 공식 외우는 건 쉬워. 왜? 아까 얘기했잖아. 곱셈 공식은 풀어헤치는 거였어, 그지? 다시 그 풀어헤친 걸 묶는 게 인수분해잖아. 거꾸로 외워. 오케이? 선생님, 저는 곱셈 공식을 다 외웠는데 인수분해 공식은 잘못 외우겠어요. 그 새끼 구라야. 그 새끼 곱셈 공식이 안 외운 거야. 오케이? 사기치는 거야. 나한테. 사기치면 어떻게 돼? 혀를 뽑아서 오독오독 씹어먹을 거 알겠어? 알겠냐고. 뭐? 희찬이 혀를 뽑히고 싶다고? 어? 자,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암기할 거예요. 이렇게 12개가 있네요. 자, 첫 번째, 천천히, 니네. 아직 찐치 버거들이니까. 선생님, 특별히 친절하게 해줄게요. 자, MA 더하기 MB 빼기 MC래. 얘도, 아까 인수는 숫자로 치면 곧 뭐라고? 약수라고, 그치? 그럼 약수는 묶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M으로 묶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A 더하기 B 빼기 C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 풀어헤치면 A 제곱 더 2AB 더하기 B 제곱이라고 얘기한 곱셈 공식이었지. 반대가 됐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 맞다니까. 곱셈 공식 거꾸로 하면 인수분해 공식이 될 거라니까. 됐니? 보십니까? 자,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맞죠? 자, a제곱 빼기 b제곱 합차 공식이라고 외웠죠?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맞나요? 얘도 있었습니다. 곱셈 공식에. 이거 어떻게 하면 편했냐면 xx, a, b 놓고 얘랑 얘랑 곱하면 bx, 얘랑 얘랑 곱하면 ax. 그죠? 그래서 맞니? 돼? 요렇게 보통 써요. 그래서 x 더하기 a, x 더하기 b 요렇게 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써. 예를 들어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야.
X제곱을 만들려면 XX를 만들어. 되니? 여기가 곱의 자리야. 여기가 합의 자리야. 곱해서 6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찾아본 거지. 마2와 마3 맞죠? 마2 곱하기 마3이 6 맞잖아. 더해서 마5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X,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5X도 맞다고. 되니? 그래서, x-2, x-3 이렇게 곱한다는 거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다는 게 얘랑 곱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크로스로 곱한다는 게 이렇게 곱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요것들은 같은 줄에 있으니까 곱하지 않고, 오케이? 됐니? 대각선으로 곱한 결과들을 뭐할 거라고? 이렇게 더할 거라고. 될까요? 돼? 김태랑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얘도 마찬가지야. AX, CX, BD. 그럼 하면 ADX, BCX. 그래, ADX, BCX. 그럼 여기가 AX 플러스 B, 여기가 CX 플러스 D. 두 개를 곱했다라는 형태인 거죠. 오케이? 태랑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E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3이래. 오케이? 그러면 EXX 오케이? 그리고 곱해서 3 되고 여기가 7을 만들어야 돼. 3, 1이면 6XX 7X 되는 것 같죠? 오케이? 그래서 E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보통 크로스로 만들어줘서 인수분해를 해요. 2차식의 인수분해. 될까? 됐니? 자, 요거 곱셈 공식도 얘도 있었습니다. A 플러스 B의 3승은 A 3승 더하기 B 3, 3A 제곱 B, 뭐야? 외웠던 거니까 굳이 설명 안 할게요. 얘도 곱셈 공식 있었어요. A 3승 더하기 B 3승은 A 더하기 B,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골. 자, 씨가 자, A3승 마이너스 B3승도 A 마이너스 B, A제곱 더하기 B, AB 더하기 B제곱. 오케이? 얘도 한 3개짜리 곱셈 공식 있었고요. A 플러스 B의 C,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될 겁니다. 오케이? 11번도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 마이너스 3ABC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곱셈 공식 그냥 거꾸로 돌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라서. 돼서. 이걸 안 외웠다는 건 곱셈 공식도 안 외웠다는 얘기고, 그 말은 뭐라고? 혀를 뽑아서, 오케이? 사시미로 잘게 썰어서 오도고도 기름장에 찍어서 어떻게 알았어? 윤지우가 그래서 제일 많이 오래 다녔다고 이제 이게 짬바가 있네. 나는 안 해. 그치. 머리털을 다 뽑아서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뽑아서 겨털까지 다 뽑아서. 큰 솥에다가 물을 팔팔 끓여서 됐어? 자, 인수분해 공식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형태가 나와요.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를 할 거래. 오케이? 될까요? 자, 공통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꼴들이 나와요. 지금 하는 얘기들은 중3 때도 나오고 고1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어떤 4개의 식을 곱한 거에다가 어떤 뒤에 숫자가 더 있었어. 되니?
요거를 인수분해하래요. 되니? 자, 그러면 요네 개의 식이 있잖아. 오케이? 네 개의 식을 숫자만 봐. 문자 말고 숫자를 봐요. 숫자끼리의 합이 같거나 숫자끼리의 곱이 같거나. 됐나요? 이 같도록 두 개씩 짝을 지어요. 됐어요? 그래서 짝끼리 풀어의 체험. 아니? 그러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공통 부분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오케이? 네. 공통 부분이 보이면 공통 부분을 니네 맘대로 치환하세요. 오케이? 그 공통 부분을 뭐 별이라고 치환해도 되고, 뭐 T라고 치환해도 되고, 오케이? 아니면 태랑이 바보라고 치환해도 되고, 니들 맘대로 치환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그 치환한 식을 풀어의 참. 되니? 그러면 우리가 위에 썼던 인수분해 공식들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치환한 문자를 원래대로 돌리시면 돼요. 돌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될까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저 누나가 선생님이 계속 어려운 고등학교 수학만 가르치려고 한다는 의심을 하는 것 같아서 중3 걸로 보여줄게요. 잠깐만. 스팸 신고가 온 전화가 와서 여기 이런 보이시죠? 고쟁이에 보이시죠? 아, 너내 고쟁이 안 좋니? 좋지. 근데 1품도 보여줄게요. 1품으로 보여줄게요. 아, 2학기 1품이네. 1학기 1품 여기 있다. 네. 이걸 보이시죠? 그죠? 중3 수학에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설명 걸로 풀수 있는 문제가 없네요. 자, 여기 있네요. 쉬운 문제로 갑시다. 태랑이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가보시죠. 예. 1품 문제예요. 1품 53쪽에 10번입니다. 니네 1품 줬잖아. 얘 인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 인수분해 하란 얘기야 먼저. x-1, x 플러스 2, x-3, x 플러스 4래. 플러스 24야. 그치. 식 4개가 곱해져 있고 플러스 뒤에 숫자가 더 있네요. 그죠? 자, 얘랑 얘랑 짝 만약에 이렇게 두개 짝이고 이렇게 두개 짝이었으면 끝났는데 두개 숫자 더 해봐.
마일 더하기 2, 마삼 더하기 4, 합이 두 개씩 서로 같지. 그음이야. 그러면 이렇게가 짝인 거야. 이렇게 둘이 짝이고 왼쪽 두 개랑 오른쪽 두 개가 짝인 거야. 그럼 각각 풀어 헤쳐. 이거 풀어 헤치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2. 돼? 여기는 x제곱 플러스 x 빼기 12 플러스 24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풀어 헤치는 게안 되냐? 설마? 되지? 그럼 봐봐. 풀어 헤치니까 뭐가 나와? 공통인 부분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나왔지? x제곱 플러스 x라고. 오케이? 이걸 별이라고 치워놨게. 그럼 별 마이너스 2, 별 마이너스 12 플러스 24 맞아? 그럼 이걸 또 풀어헤쳐. 별제곱 빼기 14별 플러스 24, 24, 48 됐죠. 됐니? 자, 곱해서 48이고 더해서 마이너스 14야. 별별 6, 8에 48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14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별 빼기 6, 별 빼기 8 이렇게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돼? 그럼 봐. 별을 다시 원래 문자로 돌리라고 그랬잖아. x제곱 플러스 x-6, x제곱 더하기 x-8 이렇게 됐죠. 자, 얘 봐봐. 더해서 1이고 곱해서 마이너스 6인 건 3이랑 마이랑 되지 않냐? 그지?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3, x-2가 됐어. 그지? 되니? 근데 얘는 곱해서 마8이고 더해서 1인 게 봐봐.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야. 8 마일은 안 돼요, 그죠? 1이 안 돼요. 맞지? 4 마이면 1이 안 되네요, 그죠? 2 마사도 안 되죠. 그지 않냐? 1 마팔도 안 되잖아. 마팔 1 당연히 안 되고, 마사 2안 되고, 마이 4안 되고, 마일 8다안 되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되는 거. 오케이? 그냥 얘가 그냥 얘 통으로 그냥 써주는 거야. 그냥 이해가 돼? 자, 인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 x-2 인수예요, 그죠? x 플러스 3도 인수였어요, 그죠? x-4 없었다, 그죠? x6 더하기 x 플러스 6 없었어요, 그죠? x제곱 더하기 x-8 있었죠? 아유, 뭐야? 맞다. 그러니까 3번, 4번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알겠어? 돼. 자, 아직 안 끝났어. 자, 요게 발전합니다. 오케이? 뭐가 되냐면 얘가 2차식의 완전제곱꼴로 인수분해 된다. 오케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요걸 치환을 그러니까 공통 부분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통 부분을 치환까지 했잖아. 됐니? 그때 그 치환한 문자에 대해 2차식의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 된다는 건 치환한 문자에 대해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완전 제곱꼴이 된다는 거. 오케이? 됐니? 자, 그리고 완전 제곱꼴의 특징이 있어요. 오케이? 봐. 예를 들어. 니네. x제곱 빼기 몇 x 플러스 9가 얘가 완전 제곱이 되고 싶대. 여기에 들어간 숫자가, 네모에 들어갈 숫자가 뭘까요? 얘 완전 제곱이 되려면. 얘 완전 제곱꼴이 되려면 봐봐.
아니, x 빼기 뭐의 제곱이었다는 거 아니야? x 빼기 뭐의 제곱골이었다는 거 아니야? 그럼 x제곱 빼기 2별 x 플러스 별제곱이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별제곱이 뭐래? 9래, 새끼야. 그러니까 별은 뭐여야 돼? 3이지. 그럼 얘가 3이면 6이겠네, 그지? 근데 마삼도 되는 거 아니야? 마삼도 되죠. 무언가를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는 3도 있고 마삼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6 또는 마이너스 6이었다는 거지. 돼? 될까? 즉, 우리가 직전에 배웠던 9에 제곱해서 9가 되는 수잖아. 그럼 별은 뿔마 루트 9거든. 그래서 뿔마 3이었던 거야. 되니? 그러니까 뭐가 돼? 여기에 있는 수를 루트 씌우고 두 배. 이걸 두배 해야죠. 하면 되지 않을까? 되니? 이해가? 한번 더, 이번엔. 얘가 완전 제곱이다.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뭘까요?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뭐냐고! 이 찐찌 버거더라. 뭐냐고, 시키더라. 어? 뭐라고? 너 어떻게 알았어? 너 지금 들었지? 왜 16이야? 존나. 야, 이게,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야. X 플러스 별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2별 x 플러스 별제곱이라며. 돼?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있어? 8이 있지. 그럼 별은 몇이야? 4잖아. 그걸 제곱한 거 아니야? 얘의 뭐가? 반의 제곱이라는 거지. 얘를 반했죠. 그래서 그걸 제곱했죠. 돼? 자, 이해가? 여기 있는 수를 주면 루트 씌우고 두 배를 할 거고요. 되니? 여기 있는 수를 주면 반을, 반해서 그 다음 그걸 제곱할 거라고. 네? 자, 그럼 발전해서. 얘가 완전 제곱 되고 싶대. 여기에 들어간 수는 뭐?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아니야! 네가 뭘 하나 생각 못했어. 아니야! 아니야! 뭘까? 뭐야, 정연 안 되는 거야? 정연! 땅알 뭐야? 땅알 맞았는데? 땅알
이 작아보다 못한 것들. 빠큐! 빠큐! 진짜 바보같이 천천히 해야겠구나. 자, 뭘까요? 구조를 모르는 거지, 지금. 만 10? 땡! 땡! 아우 씨. 뭐가 도대체 왜 나오는 거냐? 아, 뭐야, 이 찌질한 문제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뭐야? 아유. 맙소사다. 짱아, 그냥 우리 답 알려줄까? 그러래. 얼마 시도. 아, 제일 비겁한 새끼 아니냐? 존나 비겁한 새끼야. 야, 봐. 아니, 이게, 헤이, 봐봐. 이게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의 제곱 또는 여기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 닮아 있는 거잖아.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자리고,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잖아. 그럼 지금 봐봐. 여기가 A제곱이랑 같은 얘기잖아. 4X제곱은 뭘 제곱해야 4X제곱이 돼? 2X를 제곱한 거지, 새끼야. 맞지 않아? 9는 3을 제곱해도 되고,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얘랑 곱이 AB잖아. EX랑 3이랑 곱하면 6X지. 그거에 두 배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12X거나 마이너스 12X라는 거지. 돼? 무슨 얘긴지 해가? 돼? 마지막 기회를 준다. 이 찐찌버거들아. 아니다. 니네한테 너무 어렵겠다. 잠깐만. 맞아. 빠큐. 헤이! 아, 그러니까 여기가 3x의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가 2 곱하기 3x 곱하기 무언가가 있었겠지. 이게 뭔데? 4잖아. 그럼 여기는 그 4의 제곱자리는 이거고. 그 4의 제곱자리죠. 그지? 오케이? 넌 뭐가 짜증나? 넌 정말 노력도 안 했으면서. 네가 뭔가 졸라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건 짜증을 내도 되고 그건 허용이 되지만 넌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뭘 짜증을 내? 어? 아니야, 거짓말이야. 네가 무슨 생각이 있어? 없어.
없어. 돼? 자, 희한한 문자에 대한 완전 제곱골이 돼야 돼요. 방금처럼 완전 제곱골을 꼴이 되려면 어떤 수가 돼야 되는지 맞춰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돼. 방금처럼 이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고 이제. 오케이? 봐,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 봐. 요건 57쪽이야. 아이. 57쪽에 9번이래. 1궁. 자, 요꼴이 떴어, 그지? 요꼴이. 그래, 2차 시계의 완전 제곱골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잖아. 맞아? 되니? 그럼 봐. 일단,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 플러스 6 더하기 a야. 자, 태랑아. 짝을 지을 거지. x와 누가 짝일까? 그럼 얘가 0 더하기 4니까 4지. 2 더하기 6이니까 8이지. 봤냐, 이 새끼야? 4는 8이니? 아. 그치, x 플러스 6이지. 얘랑 얘랑 하면 0 더하기 6이니까 6이고, 2 더하기 4니까 6이지. 이렇게 짝을 지어. 그러면 겉에 걸 먼저 하면 x제곱 플러스 6x지. 뒤에 거라면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8이지. 더하기 a 이렇게 됐어? 그러면 x제곱 더하기 6x를 나는 김태랑 개새끼라고 치환하고 싶지만 너무 기니까 별로 할게. 됐어? 그럼 별제곱 더하기 8별 플러스 a 돼요? 얘가 뭐가 된다고? 완전 제곱이라고. 되니? 그러려면 a가 어떤 수여야 돼? 자, 다 조용히 하고 김태랑 맞춰. a가 뭐야? 박수! 박수! 바보가 이제 계산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기적이 내가 예수다, 씨발. 자, 반의 제곱 얘가 16이었다고 그러죠. A가 16이야, 그지? 그러면 별제곱 더하기 8별 플러스 16이 별 플러스 4의 제곱 맞잖아. 그럼 별은 다시 돌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지. 그 제곱이지. 됐어? 자, a가 16, b가 뭐? 6, c가 몇? 4.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b 자리에 6이 있고 c 자리에 4가 있는 거잖아. 그치. 끝났죠. A, B, C 다 구했죠. 다 더하면 몇이야? 태랑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덧셈 하는 게. 됐어? 자, 공통 부분이 있는 시계 인수분해. 돼요? 됐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요런 얘기도 나옵니다. 곱을 주는데 문자는 같은데 되니? 부호가 달라질 때야. 오케이? 어떻게 하길 추천하냐면 부호가, 문자도 같고요. 부호도 계속 동일한 애들이 있고요. 부호가 달라지는 아이들이 있을 거야. 되니? 부호가 일정한 아이들을 별이라고 놓으세요. 오케이?
그리고 구호가 반대가 되는 문자들을 세모라고 놓으세요. 오케이? 그리고 결과 세모에 관해 풀어헤칩니다. 친후 다시 인수분해하세요. 자. 와, 이게 안 떠? 아니야. 방금 건 빼. 방금 건빼 있다. 이 문제들이 일단 적어 놓기만 할게요. 왜냐면 고등학교 버전에서 나오는데 중학교 버전에서는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 자. 이딴 식으로 애들을 가르치니까 존나 수학이 존나 재미가 없지. 자, 헤이. 인수분해 기초입니다. 설명 엔딩이에요. 왜냐면 이걸 남은 걸 오늘 한 번에 다 끝내버리면 니넨 머릿속엔 다안 들어가. 하루 만에. 자, 대신 어디를 풀어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일품 꺼내면 52쪽, 53쪽 푸시고요. 그리고 쭉, 자, 55쪽에 네, 개념 7에 해당하는 문제들 다 푸시고요. 56쪽 푸셔야 되고요. 57쪽에 10번까지 푸시면 됩니다. 58쪽에 개념 7까지만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를 끝낼 겁니다. 토요일은 우리 진도 안 나가는 기로 했으니까 토요일은 과제 점검할 거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인수분해 끝낼 거예요. 오케이? 되니? 그리고 또 뭐냐? 아니야, 너 먼저 이것부터 해. 너 그리고 앞부분도 둘다 해야 되니까. 고쟁이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알겠지? 고쟁이 질문 이제 받을게. 오케이?